강일별상 1월 땅입니다. 엄마. 네. 참 있잖아. 네. 엄마 성격에, 네. 엄마 성향에는 네. 더러운 것도 못 봐. 네. 엄마는 깔끔해야 돼. 네. 정리 정돈도 깔끔해야 돼. 네. 뭐든지 네. 다른 이가 만약에 엄마 물건에 손대는 것도 싫어해. 엄마 자리에는 항상 네. 엄마가 만졌던 자리는 이 꽃 하나라도 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 맞아요. 성격이 너무 완벽해. 그래서 너무 완벽해서 어쩔 때는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네. 또 성격이 너무 완벽한 사람은 사실 주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왜? 공부할 때는 빨리 공부해야 되고 또 잠잘 때는 자야 되고 네. 또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 돼. 네. 이 그 시간을 어겨서도 엄마 성격이 안 돼. 딱딱딱 지켜줘야 돼. 네. 왜? 타고난 성품이야.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네. 긴 거와 아닌 것은 책임감이라 그래야 되잖아. 네. 엄마가 책임감이란 마인드는 타고난 분이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책임감이 강하다고 해서 네. 옆에 사람까지 그렇게 시킬 필요는 없어. 그러게요. 어? 네. 엄마는 남편이 하시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될까? 항상 늘 걱정. 네. 조마조마. 항상 그래서 엄마가 남편 뭘 하신다면 엄마가 항상 중간중간 끼어서 니들을 했을 거야. 네. 긴 것만요. 네. 역시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야. 다섯 살, 여섯 살. 그때는 우리가 뛰어놀 나이잖아요. 네. 그때부터 엄마는 집에서 공부 가르쳐야 돼. 응? 예를 들어서 맞아요. 엄마가 직장 갔다 왔다. 네. 그럼 애들끼리 둘이 있다. 네. 야, 일을 한번 써봐. 일 한번 써봐. 하든 못하든 네. 그런 식으로라도 엄마가 자꾸 어? 선생님 노릇을 해야 된다 말을 하는 거지. 집에서는 엄마면 엄마야 되는데 자식을 사랑한 것은 뭐 어느 엄마 못지않게 너무 사랑한 저한테 네. 이렇게 전달이 돼요. 네. 사랑해도 너무 사랑한 것 같아. 자식들을 네. 짝사랑해도 너무 짝사랑한 것 같아. 네. 좀 대충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벌써 7살짜리 애한테 너 어느 대학 갈 거니? 하고 물어. 엄마 영어로 말하는 거야. 네. 이제 4살짜리 애한테 너는 어느 대학 갈 거니? 네. 아니 공부 아직 일자도 못 쓰는 애한테 물어버리면 그 애들이 엄마 아빠 하기보다 이런 이는 사는 네. 이것을 엄마 이 뜨거운 살면서 엄마 바람이었나 봐. 네. 어느 부모라도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어느 누구라도 좋아해. 네. 내가 왜 굳이 이 말을 하냐면 네. 나름 자식은 잘 키웠어요. 네. 자식은 잘 키웠는데 네. 둘째를 말하 두께 네. 둘째 네. 네. 둘째를 한번 넣어보면 네.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웠지만 네. 무서운 엄마예요. 엄한 엄마기 때문에 네. 좀 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빨리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네. 혼을 내켜서 무서운 게 아니라 네. 나는 엄마를 사랑하니까 네. 내 엄마 기대치에 벗어나면 안 돼. 그런 마인드를 항상 어렸을 때부터 머리 갖고 살았던 아이 같아. 네. 긴급만 대답하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 둘째 14살, 15, 16살 때 네. 엄마가 조금 놔줬으면 얼마나 우리 둘째가 훌륭한 애가 됐을까. 얼마나 지 하고 싶은 헬로 이런 말도 하고 살았을까. 네. 하이 하고도 살았을까.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어요. 애국 나라에 녹을 먹고 네. 살았단 말을 하는 거고 애국과 왕래를 하면서 뭐 무역에 뭐 한다든지 네. 그런 타고난 그런 그 기질이 있는 애를 갖다가 엄마가 묶어둔 거야. 맞아요. 엄마가 딱 묶어버려 손을. 너는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되니까 네. 너는 일로 가야 돼. 네, 맞아요. 하고 묶어버린 거야 엄마가. 이럴 때부터 엄마의 단에 내 엄마지만 싫다. 마음속에서 내 엄마지만 정말 싫다. 그러면서 우리 둘째가 네. 19, 20, 네. 21, 1살 그 무렵부터 머리를 꼬기 시작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이 많은가? 불안증. 불안증을 갖다 나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네. 그리고 덜덜 떨면서 나는 이 길이 나는 무서운데 나는 이 길은 무서운데 우리 엄마는 그 길을 가라 그러네. 네. 근데 엄마는 쉽게 느껴지지만 우리 둘째한테는 진짜 무섭거든. 왜? 거기에는 우리 둘째 눈으로 봤을 때 저기 호랑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엄마는 호랑이 없으니까 가. 그건 엄마 생각이야. 네. 둘째가 있다면 지 둘째 마음속에 있는 거야. 어? 네.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인생이지만 그랬을 때 지 둘째가 지 꿈을 찾겠거라 엄마가 놔줬더라면
우리 둘째가 되게 활발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활발한 성격을 네. 엄마 니 너무 잘난 맛으로다가 엄마가 너무 대단한 맛으로다가 그냥 딱딱 그래프예요. 엄마 하시는 게 딱딱 그래프예요. 아까 말했죠. 그래서 딱 집안 터뜨려서는 누구도 오는 것도 싫고 네. 누구도 가는 것도 싫고 네. 딱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둘째가 그걸 너무 지가 받아들이 너무 힘들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랬을 때 엄마가 둘째를 좀 놔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둘째 위에 형 있죠. 네. 그 형은 나름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네. 말도 잘해요. 낙도 있어요. 그 지 이미 지 관리가 너무 좀 그래도 강해요. 성향이 강해서 그렇지 둘째처럼 자신 없지는 않아요. 네. 넌 큰 애를 넣으면 너무 자신 있는 게 너무 좋고요. 네. 둘째는 뭔가는 지는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게 네.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굳이 왜 과거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 엄마도 한번 속아 한번 상해봐. 네. 내 아들을 내가 저기 있는 애를 굳이 제가 저기가 좋다는데 굳이 손잡아서 끌어다가 여기 앉을 필요가 있었는지 내가 묻고 싶은 거야 엄마한테. 그래서 그래야지. 엄마는 그렇지 우리 둘째는 언제 잘 될까요? 그럼 나는 엄마한테 역으로 엄마 왜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야. 그러게요. 제가 잘못 생각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지가 엄마 나 날고 싶어. 네. 날게 내버려뒀고 엄마 나 걷고 싶어. 걷게 내버려뒀고 둬야 됐고 네. 걔가 나쁜 짓을 했다면 내가 엄마가 충분히 막으세요 하겠지만 나쁜 짓 하라고도 안 할 얘기거든요. 네. 절대로. 네, 맞아요. 근데 엄마가 엄마 상상에 나를 피면서 엄마가 잡아버렸단 말이야. 둘째 목은. 지가 잡은 게 아니라 네. 엄마가 목 딱 잡고 엄마가 안 놔줬어. 네. 이날 일평생 동안. 네. 근데 지금은 지가 하고 싶은 걸 하기엔 너무 늦었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둘째를 떠오르면 분명히 네. 올 수전 내년 수전은 좋은 소식을 분명히 드릴 거란 말이지. 네. 근데 내가 억지로 하는 거와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거와는 틀리는 거야. 그렇죠. 나는 저기에 재능이 소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나는 저기를 가야 되는데 내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마마보이도 아니고 네. 엄마가 시키는 걸 하다 보니 네. 너무 이 혀가 여기 목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그 나름대로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네. 엄마 앞에서는 네. 나름대로 엄마 나 뭐가 할 거야 뭐가 할 거야 하지만은 가슴은 지도 모르고 덜덜 떨고 있단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옛날에는 볼펜을 잡으면 좋았는지 몰라나 지금 볼펜을 잡으면 지가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서 놔버려요. 무서워서 네. 이렇게요. 네. 그게 마음을 자꾸 돌려먹고 돌려먹고 해야 되는데 그게 대한 불안증이 장난이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서 네. 절대로 선생님 하지 마세요. 네, 엄마 하세요. 엄마. 네. 그리고 남편한테도 네. 여사 노릇 하지 마세요. 네. 여사 노릇 하지 마시고 네. 와이프 노릇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 말 틀렸나요? 맞아요. 난 이것만 버렸으면은 천하에 버릴 곳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 진짜 우리 이런 말 있죠. 저분은 똥도 버리기 아깝다. 네. 엄마를 두고 딱 하는 말인데 거기에서 엄마가 너무 자식에 대한 사랑을 너무 집착으로 네.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엄마가 네. 향후 네. 뭐 늦어도 3년 안에는 네. 조금 두째가 더디게 갈 거예요. 이리저리 네. 늦어도 3년 안은 될 거니까 네. 애기 마음이 여기가 지금 터질 것처럼 아파요. 네. 이게 너무 떨리다 보니까 네. 지는 안 그런 척하지만 네. 애기가 은근히 엄마한테 말 한마디만 하지 여러 마디 안 해요. 네. 그래서 네. 두째는 속을 몰라요. 네. 이 속을 지가 이거에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하는 사자 들어가는 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직업도 괜찮고, 네. 응? 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와버렸다, 이 말 네.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래도 오리불이 가만히 집에서 놀지는 않을 거란 말을 하는데, 네. 엄마가 이제 한 해 안에 지나지 걱정이 되지. 그렇죠. 빨리, 네, 네. 엄마 생각해서는 26, 27살 때 네. 자리를 잡았어야 되거든. 엄마 생각에. 네. 제 생각에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미 자리를 잡았어야 되거든. 네. 근데 엄마 생각도 너무 늦어져 버리니까 네. 이제 엄마가 겁먹어 버린 거야. 네. 그렇지? 네. 겁먹다 보니까 엄마가 그때 그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내비둘고 하고 후회를 네. 하는 거지. 네. 엄마가 지금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절대 겁먹지 않아. 네. 내가 선택하길 너무 잘했다. 둘째 마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네. 그렇죠? 네. 향후 네. 3년 안에는 지가 하고 싶은 거가 아니라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네. 그걸 이루어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네.